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속가능한 일상을 제안하는 브랜드 동굴밭의 박상재 대표입니다. 동굴밭은 거체비누를 비롯해서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친환경 사회적 기업입니다. 23년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3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의 근속연수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고요. 지금은 친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지속가능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을 생산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희 동굴밭은 두 가지 면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기술력입니다.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할 때마다 저자극 시험을 기본으로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따져서 실제로 사람에게 해가 끼치는지 여부를 적정성으로 판단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약산성 계열로 불리는 샴푸바라든지 저온숙성 프로세스를 타는 CP비누라 불리는 설거지 비누라든지 고체 샴푸, 고체 세제, 그리고 지금은 베스밤이나 입욕제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체 샴푸바나 고체 세제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생산했고 또 국내 대부분의 유통처에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납품하면서의 그 고도화된 그 기술력들이 뭔가 특별한 성분들을 더 넣으려고 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많은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기술력들이 노하우가 조직 내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에게 납품을 했을 때에도 품질 면에서 뒤떨어짐이 없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저희 동굴밭의 브랜드로 독점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외국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도 약산성 샴푸 같은 경우는 카피를 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실제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차별화 포인트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데 저희는 이제 고객분들을 동굴밭지기라고 하는데요. 동굴밭지기님들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플라스틱을 안 쓰는 이유는 그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환이 돼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동물이든 지구든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이 동굴밭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특성상 가장 심각한 것부터 우리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예가 제품에 플라스틱을 철저하게 넣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핸드크림이 내용물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날개도 짓듯 팔리기 시작할 때도 다른 브랜드라면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다양한 베리를 치면서 시장 장악을 해나갔을 텐데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알루미늄이라든지 종이 단상자로 풀 수 있는 고체 로션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고 했던 것처럼 매출이 바로 보장되는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매출을 포기하고 했던 선택들이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진정성은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고객한테 판매까지 되는 데 모든 경로에 있어서 지구와 동물들까지 고려한 형태로 기획되고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 내용입니다. 많은 팬덤의 고객분들이 그런 부분에 저희의 의도한 바를 잘 아시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셨고 그분들이 저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굴밭의 터닝포인트는 아무래도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브랜드 플레이만 하거나 아니면 제조업으로서 공장 형태의 다른 브랜드에 납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는 그 두 가지 모델을 같이 병행해서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저희는 발달장애 사원을 고용을 유지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망하면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때문에 브랜드업이랑 제조업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서 브랜드로서 고체 샴푸나 고체 세제의 시장을 마케팅을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서 다른 브랜드에게 그 시장을 내어주더라도 그 시장 전체가 결국에는 저희가 제조한 상품을 가져가게끔
하는 전략을 취했고요. 아무래도 많은 브랜드사들이나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 시장을 이제 노리고 들어왔음에도 큰 유통 채널에 가면 3층 매대에는 저희 동급업 브랜드의 제품이 있고 그 2층 매대에는 저희가 납품한 큰 유수의 브랜드의 제품들이 놓여 있어서 결국에는 어떤 걸 고르더라도 저희 거를 고르게 되는 시장을 현재는 장악을 한 상태이고요. 그게 이 인터뷰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선택했던 첫 번째 전략은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나 제조업체들은 특정 아이템을 출시를 하고 시장이 커질 것 같으면 특허나 독점 형태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칩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은 고체 샴푸바나 고체 세제라는 시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사들이나 제조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특허나 이런 것들을 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셀링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들한테도 OEM, ODM의 그 브랜드들의 그걸 받게 된다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 브랜드가 이미 고체 샴푸, 고체 세제로 많이 만들어 놓은 시장인데 그거를 다른 기업들에게 파일을 뺏긴다고 생각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수의 브랜드들이 가져가서 그들이 뚫어놓은 유통 채널에 소통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연예인분들에게 고체 샴푸나 고체 세제라는 특정 종목이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브랜드가 알려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저희는 브랜드이기 이전에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의 목소리가 알려진다는 건 이 사회 문제가 알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뚫어놓은 채널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네트워크에 보여질 수 있는 선택을 해왔던 게 좀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저희의 전략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인데 그 윈윈 전략의 포인트는 자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분들과 함께 지하철 앞에서 잡지를 파는 비영리단체와의 콜라보도 다른 영리 브랜드였다면 그것을 하나의 일로 봐서 그분들에게 후원하는 걸로 끝냈겠지만 제가 제안했던 거는 우리가 비누를 만들어서 무료로 납품을 해줄 테니까 노숙인분들이 이 비누를 파시게 되면 그것들의 수익을 다 가져가시고 저희는 원가로 만들어드린 원가만 저희한테 주시면 된다 이런 형태로 콜라보를 비영리단체랑 많이 했었습니다. 비누를 받아본 대중적인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라고 길거리에서 처음 접하게 되고 그것들이 좀 특별한 유통처라고 저는 봤는데 그것들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그 보도가 된 것들을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이야기하는 거를 저희도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연예인분들, 유튜버 분들에게 이걸 좀 다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들을 또 다뤄주시고 그게 또 붐업이 되고 하나의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점차 알려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기부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급여 형태로 받게 해서 노숙자분들도 살 수 있고 저희 장애사원분들도 일거리가 계속해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의 그 윈윈 전략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콜라보 행위들을 많이 했던 게 생각했던 전략이었고 좀 성공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장애인들이 만들면 좀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겠어? 라는 질문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이슈들은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직접 사용하게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대기업들의 콜라보라든지 비영리단체와도 콜라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신빙성을 가져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이 남겨진 리뷰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리뷰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많은 분들의 염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리뷰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고 주변 지인들에게 권하고 그게 파급 효과로 일어나서 매출의 스노우볼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재무적 성과를 추구해도 돼? 라는 그런 관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굉장히 매출 지향적 사고를 하시네요 라는 어떤 블레임일 수도 있죠. 그런 비난이라든지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는 영리 섹터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협상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레디컬하게 협상을 하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그런 두 가지 모습에 약간 지킬앤하이드처럼 돈을 벌 때는 명확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 돈을 쓰는 곳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의 역할 그리고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구성원분들에게도 지금 많이 얘기하는데 좀 그런 편견이나 어떤 사회적 기업이 이렇게 재무적 성과를 추구해도 돼? 라는 그런
관점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갖고 있던 조직 문화라든지 품질에 있어서의 어떤 타협하는 태도, 장애인들이 만듦으로써 뭐 국가에서 조금 사주거나 지원금을 받거나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문화가 그런 것들에 기대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그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는 당일날 배송이 들어오면 새벽 배송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당일날 배송이 무조건 다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니까, 우리는 조금은 배려받아도 되는 조직이니까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어떤 편견들을, 그게 아니라 그 로켓 배송을 받는 소비자분들보다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그게 구현되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최고의 품질, 최고의 배송 속도, 이런 대응력들을 높이는 조직 문화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시도들이 내부에서는 정말 처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반대해서 뭐 좀 이탈된 구성원들도 있고 마음은 아프지만, 네, 그런 것들이 저희의 좀 그 시행착오를 이겨냈던 포인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20살 때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어떤 사회적 약자들의 실상을 배우고 하면서 가슴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동급학에 오거나 동급학과 비슷한 기업을 창업했다면 저는 반드시 실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자로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의 기업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기업의 역량과 사회적 약자들을 고용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주는 형태로 가치까지 가져가야 되는 기업의 형태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절대 뛰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역량이 있으려면 다른 곳에서의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실패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도 그냥 사업이거든요. 창업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회적 기업 쪽에 커리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리 섹터에 가서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조직 생활을 경험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운 상태에서,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때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가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선한 의지만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기보다는 돈을 버는 방식이 실제 자신에게 있는지 일단 물어보시고, 경험들이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역량이 있는지 수차례 자문을 한 다음에 꼭 창업을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동급아태 기업의 철학은 발달장애인의 근속연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 뛰어넘어서서 지금은 새터민이나 이주노동자,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어떤 중간의 계단,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이제 친환경 이슈까지 다루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선순환의 역할, 그리고 동급아치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 돈을 벌어서 그것들이 사회적 약자, 그건 장애인을 비롯해서 난민, 새터민, 해외 이주 노동자까지 굉장히 많은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이 재무적 성과나 아니면 그 가치적인 제품들이라도 그것들이 흘러가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밭이 지금까지 그 영업행위를 해오면서 가장 근본적인 지지 토대는 장애인 부모회,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계시거든요. 이제 저희는 부모님 포함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되실 수도 있는데, 보호자분들이라고 하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저희에게 느끼시는 희망 중에 하나는, 동급밭 같은 곳이 잘 될수록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뽑아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득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보람이 되고요. 저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아이도 혹시 고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이도 내가 없을 때에도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직접 고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보호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뭐 잘 못할 때도 많으니까. 장애인 보호자분들의 성원에
보다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할 수 있도록 처절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